아시는 분 뭐야? 나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근데 이거는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남이야, 응? 너 오늘 화장 있니? 아니. 화장 좀 해. 못 봐주겠다, 야. 어, 피부 너무 예쁘다. 로션, 토너, 크림, 비비크림, 립글로즈. 근데 뭐라고? 쌩얼. 이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신부 오나미 양의 14년 지기 언니, 네, 김민경입니다. 보자. 뒤에 딱 파여가지고. 남이 좋아하는 파인 옷이네. 다른 일 없어. 남이 약간 노출 좋아하거든. 어깨. 남이가 이제 2주 뒤면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예, 강을 건너가잖아요. 그 전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마지막 처녀들의 모임이죠. 예, 브라이드 샤워를 저희가 준비해서 해주려고. 티아라 이거 딱 써야 돼. 아, 티아라. 어머, 섬세하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치마 똑같아.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 예쁘다. 내가 치워. 솔직히 이 정도인데 울어야 돼. 울지, 울지. 울어야 돼, 그치? 울지, 울지. 브라이드 샤워를 우리가 깜짝으로 해주면 오나미의 눈물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케이크랑 꽃이랑. 어, 너무 예쁜데? 그치? 어. 완전 예쁘지?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케이크 너무 예쁘다. 그니까 너무 언니. 시집만 가라니까. 지연이랑 내가 그거 2단으로 준비할게. 그냥 저기 케이크만 주면 안 되냐? 신랑 케이크도 만들어드릴게요. 그냥 케이크만 주면 안 되냐, 나한테? 아니, 우리 신랑 신부 케이크 해줄게, 진짜. 진짜. 언니, 진짜 언니만하게 우리 해줄게. 그래. 언니, 언니만하게 케이크. 돈 열심히 벌자. 응. 돈 열심히 벌어놔. 항상 같이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먼저 간다니까. 서운함도 있고, 그러니까 허전함도 있지만, 그 감정들보다도 행복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네. 약속 있어가지고 왔는데 민경 언니랑 소영이랑 그리고 또 수근 선배님 와이프인데 그 친구랑 또 지연이란 친구인데 또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도 그 전에도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는 친구인데 결혼 전에 같이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아, 떨려. 언제 들어와? 어떡해, 왜 내가 떨리니? 나 떨려, 떨려. 상상도 못하겠지. 맞아. 떨릴 것 같아. 오나미, 결혼 축하해. 오나미 하면서 결혼 축하해 하면서 부르는 거. 아, 솔직히 나는 자신 없으니까 두 명 정도가 울어주면 안 돼? 나는 안 울어. 우리 친구 난 울면 이상해. 우리 여기서 울걸 민경 언니밖에 없는데. 친구도 같이 울어줘야지 감동적인데 난 눈물이 안 나. 수영이가 우는 걸로 할게. 나 깔깔마려워가지고 좀 힘들어. 안고 건조 투쟁. 안 축하는 게 나아. 오늘 지금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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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왜 이리야.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오나미. 결혼 축하해. 오케이. 민경 언니 진짜 생일 축하해도 잘못 나올 것 같아. 나도. 언니 괜히 그만해서. 오케이. 몇 시에 약속 하셨어요? 저희 7시 반. 제가 한 십 몇 분. 빨리 일찍 올라가 있어. 네. 제가 시작. 오나 봐. 시작. 시작. 응?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경.
울고 여기 한번 보고 울고 여기 한번 보고 울면 나 어디 거야? 아니 이런 거 안 쓰면 워터풀로 했지. 워터풀? 아 몰라. 워터풀 아니야? 어머 진짜 나 어디 거야? 일단 입고 와봐. 입고 와 입고 와. 화장품도 좀 갖고 갈까? 다들 이렇게 눈물이 많으시네. 아니 남현이 너무 오열하니까 그치? 그니까 느낌이 그래도 약간 이게 준비하면서 괜찮아 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 이렇게 눈물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인가 봐. 이게 여기야. 우리가 공주님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와. 이렇게 하고 와서 저기서 이거 까면서 그래 됐네. 됐어. 예뻐. 좋아해. 자 제군들 준비됐습니까? 네. 공주님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네. 와 나 이거 너무 뒤로. 감동이다. 됐다. 아이고. 아 너무 예쁘다 남이야. 예쁘다. 있어. 그만 울고 감동하면서 봐. 팔찌. 아 우리 우리 또 진짜. 이런 거 TV에서만 봤지 내가 이거. 아이고, 오,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어우 됐어. 이게 케이크야? 모형이 아니라? 아까워서 못 먹겠어, 그치? 우리 언니 그 너무 예쁜데? 언니가 더 예뻐. 됐어, 너 영혼 없었어. 영혼 없었어. 아니야, 공주님이야 지금. 공주님. 진짜 예쁘다, 언니 사진 찍어주자. 아, 엉덩이 어디까지냐고. 어? 영화. 지금. 지금이야. 좋아. 뭐야? 할 때부터 말해놨어. 아, 뭐야?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예뻐, 아미야. 너무 예뻐. 지금 되게 예뻐. 어깨 살짝 보이는 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너무 고맙고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됐어. 언니! 시간 걸어! 정말! 그다음에 다 울면 나도. 언니 예쁘게 울어 예쁘게. 아우 또 시동 걸어. 아, 이제 오늘 밥 먹어도 되겠니? 아, 밥 먹어야지. 아, 그래요? 민규 언니 이제 먹을 때. 준비한다고야. 아 진짜 다들 고생했어. 야,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니. 앉아. 비디오 씨 나와도 돼. 이제 다 울었어. 다 울었어. 진짜. 무슨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제 울만큼 다 울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 이 감정이 왜 그런지 계속 모르겠어. 올라와? 응. 왜 결혼하기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취소해 빨리. 아니 너무 감사해서. 안 늦었어. 아니 너무 감사한 게 많으니까. 감사해서. 내가 뭐 한 거에 비해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가 그런 것 잘 사는 거지 뭐. 근데 진짜 그래서. 언니가 사람들 이렇게한테 청첩장 주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가져가고, 얘기하는 거 맞아. 그게 쉽지 맞아. 않은 일이거든. 그냥 그런 내 진심이 전달이 과연 될까라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가 좀 공존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시간을 딱 봤더니 어? 2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음 주인 거야. 그래가지고 와 대박. 그래. 진짜 금방인 것 같아. 진짜 금방. 그러면은 허니문 베이비를 생각하십니까? 조카 얘기 말해주세요. 근데 허니문 베이비 안 되는데? 안 왜? 돼. 축구를 해야 돼. 지금 축구해야 돼. 지금 어쨌든 네가 운동해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것도 운동이지 뭐 얘기 같은 것도. 그러네. 니가 뭐라라. 니가 뭐라라. 언니, 웃기네. 웃기네. 정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라는 게 아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거를 남이를 보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졌잖아요. 남이 결혼식은 남이만 울지 않는다면 정말 재밌고 행복한 파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남이가 이제 눈물을 흘린 순간부터는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들 너무나 남이를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남이의 눈물을 본다면 또 거기에 또 다 동요돼서 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네. 자, 눈 뜨세요. 남이 안녕. 남이 안녕. 영상 한 편지 이렇게 처음 쓰는 것 같아.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쁠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너무 힘이 돼주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좀 많이 아파. 자기 힘든 모습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 근데 뭐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결혼을 마무리하자. 그리고 나랑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힘든 일, 기쁜 일 우리가 잘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남이야, 사랑해. 한국말 너무 멋있게 한다. 친구들 깜짝 파티에 서프라이즈 영상 편지까지.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